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제가 집에서 키우던 애들 블루헤드랑 라울 분갈이 하려고요. 블루헤드는 제가 이리저리 옮기다가 이렇게 뽑혀버려서 다시 여기 분갈이가 아니고 여기 다시 심어주려 하고요. 라울은 앞에 있던 애들이 조금은 죽어서 잘라내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분갈이는 아니네요. 화분은 그대로 쓸 거고요. 다시 위치를 이동해서 새로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오늘 비가 계속 와요. 오늘 날씨가 지금 오후 4시가 넘었는데 날씨가 많이 차네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었더니 좀 두네요. 블루헤드가 살짝 이제 살금살금 색이 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분갈이를 해버리면 색이 다 빠지겠죠. 그래도 제가 잘못해서 뿌리가 들려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라울은, 아유, 얘는 수영이 참안 좋아요. 수영이 참안 좋답니다. 왜 한쪽으로만 저렇게 계속 뻗어나가는지. 앞쪽에 있을 땐좀 덜했는데, 앞쪽에 얘를 잘라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수영이 참안 이쁘게 되네요. 흙을 많이 털지는 않을게요. 요 정도. 요 정도 그대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또 많이 털면 색이 들기 시작하는데, 완벽하게 다 푸르러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지금 얘도 줄기가 고사되는 애는 잘라주고요. 줄기가 가늘게 붙어 있었나 봐요. 가늘게 붙어 있었으니까 살아있긴 살아있었는데 뒤쪽에는 잘라붙여 버리고요. 묵둥이어서 그런지 색깔이 이렇게 죽었는 애가 아니에요. 오래돼서. 어떻게 심어줘야 되지? 이렇게 심어줘야 되나? 이렇게. 얘 수영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진짜 난감한 수영이 되네. 심어 놓으면 참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얘들을 다 잘라서 다시 하자니 그렇고, 햇볕 보고 다시 얼굴이 눕겠죠? 햇볕 보면 햇볕 방향 따라 갈 거니까 화분 가운데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네모난 데 심어줄까요? 작은 네모난 데? 여기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 놓을까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빡빡하나? 아니면 여기 어디가 어울릴까요? 둥근 데도 괜찮고, 네모난 데는 조금 빡빡한 것 같긴 한데, 고민이 되네요. 둥근 데 그냥 심어야 될것 같아요. 둥근 데 그냥 그대로,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심어줄게요. 오늘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약간 춥다는 느낌이네요. 애들, 집에 있는 애들은 지금 거리대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비안 맞게 비닐은 다 덮어 놨어요. 비닐은 다 덮어 씌웠고요. 아까 전에 줄기 잘라지네. 여기는 뒤쪽에 하나 심어주고요. 그리고 진작에 잘라져 있던 애, 얘는 앞에 이렇게 심어주고요. 처음보다는 낫죠? 처음보다는 뒤쪽에 몰아져 있었을 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살금살금 얼굴에 연지곤지 찍어서 예뻐지기 시작하는데, 또 분갈이에서 아마도 색이 다 빠질 것 같네요.
요렇게 나물은 다시 똑같은 화분에 요렇게 심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해서 뽑았던 블루헤드도 똑같은 화분에 그냥 다시 심어줄게요. 블루헤드도 여기 화분에 그대로 다시. 이번에는 조심조심 해야죠. 제가 집에 있는 애들 거리 내에 빡빡히 놔두고, 그리고 선반에도 빡빡히 놔두다 보니까 만질 때 얘들을 화분을 만지는 게 아니고 다육이 머리를 잡거든요. 그러면 활착을 잘 하는 애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살금살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애들은 한 번씩 이렇게 홀라당 뽑혀버린답니다. 홀라당 뽑혀버리는데, 요즘 잘 기억하고 있다가, 식재한 지 얼마 안된 애들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제가 모르고 얘는 이렇게 홀라당 뽑아봐야 됐네요. 뿌리를 손안 댔으니까, 키핑장에 며칠 두면 금방 활착될 거예요. 뚝딱 분갈이를 마쳤답니다. 아, 분갈이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재식재? 화분은 그대로니까 재식재했다고 해야 되나? 나물이랑 블루헤드. 야, 돌아가지 마. 그대로 있어봐. 이렇게 애들 예쁘게 식재 잘했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